신선한 물고기. 어디야? 오스트리아? 여 맨. 여기 갈게. 나 연습하고 있어요. 여기 가리카지 않습니까? 연습하고 있대. 난 모르지 아추 너만은 재채기 끝날 것 같아.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아추 널 보면 재채기 끝날 것 같아. 오스트리아는 뭐가 유명합니까 여러분들? 오스트리아에 뭐가 유명하죠? 빛나라 지식인들 나와주세요. 오스트리아에 뭐가 유명합니까? 오스트리아 비리 유명해? 베토벤? 아 베토벤이 오스트리아 출신이었어? 어 빈소녀 합창단 1차 세계대전 유명해? 엄마마마 소시지? 소시지 독일 아닌가? 캥거루 스키 불고기 뭐야 감자퍼 감자퍼는 뭐야 언제 방송하냐고? 이거 마지막 배달하죠. 비엔나 소세지 와이퍼 끄고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미토 페이님 주무세요. 저한테 악영향 주지 마시고요. 취하셨나요? 오스트라 피테쿠스가 뭐야? 호모 사피엔스도 아니고 취했다고 막말하시네. 아! 아 너무 좋잖아. 어떻게 할 거야? 아, 야, 나 맨날 넘어지냐? 이상하다. 아주 진짜 답이 없구만. 형님! 형님 다섯 번 무료 이용했으니까 한번 깎아주십시오. 미용실도 다 깎아주는데 어? 너무하시네. 깎아주세요. 예? 엄마 아니 바로 앞에 아니잖아. 정신 안 차려. 솔직히 깼는데? 잠깐만. 아니, 나 운전대 어디 갔어? 운전대? 아, 운전대 지나갔잖아, 방금. 아, 저기요! 아, 네. 답답하게 하네, 또. 2016년 똑바로 하기로 했잖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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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하기로 했잖아! 작신 사면 달고 이거 갈 거, 이씨. 똑바로 안 해! 어? 게임 못하는 건 괜찮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 해, 이게! 어? 아, 자, 힘 잡치게 또. 아이씨.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화내면 안 되는데. 아, 흥분해가지고. 뒤로 가! Yes, man. Yum, man. 아, 이 노래 그 노래 아닙니까? 유명한 노래? 나가자. 뭐야? 뭘 발견했다는데? 야 역주행이다. 자 유턴. 아 대신 사서 고치대. 그냥 책상에 연결할 것. 들썩들썩거리고 표추도 하나 6만원이나 줬는데 괜히 사서 고치대. 여러분 사지 마세요. 비싼 거 사세요. 거치대 6만원짜리 표추도 하나 책상에 연결하는 게 더 안 움직여. 직진 갈 길이 뭐라 500km야 달려 오스트리아로. 오스트리아 빈 소녀 합창단이 유명한 바로 오스트리아로. 저기 신호 멈췄다. 이게 트럭은 엑셀을 안 밟으면 자동으로 멈춘다고. 음주운전 이렇게 유명하다고? 마셔 마셔.
뭐야 다 먹었어. 앉아 어이없군요. 다 먹었어. 아 둘이 다 먹었어.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완전 억울하며 집에 소리 있나? 다 깼는데. 빨리 켜주고. 야 해드는 거 같은데 진짜? 야 어디 해든다 잠깐만 멈춰. 온칠 죽이다. 자 비상에서 켜놓고 갓길에 대놓으셈. 야 해드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우리 일주를 보게 되었네요. 어디야? 엄마. 아직이야. 아직 안 떴어. 저 뜬다. 저 해가 보인다. 야 엔지소리 죽이는데? 좀 높은 곳에 올라가자고? 아 그럴까? 빨리 높은 데도 올라가자.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너무 경사하기. 안 올라가죠. 야 저쪽으로 좀 가야겠다. 해 뜨는 거 한번 봅시다. 해 뜨는 거 사실 별것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동해 갔을 때 일몰이랑 일출 봤는데 와 이제부터 잘해야지 뭐 이런 생각 들더라도 이제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 본인이 어떻게 변하는가야. 환경이 당신을 변하게 해주지 않는다. 스스로 변할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일출 본다고 갑자기 새로운 마음을 먹고 그런 건 아니야. 지금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이오. 언제나 그렇지. 저도 가수 시절에 정신 차리려고 무슨 애국가에 나오는 그런 초대바에도 가보고 혼자서 여행도 가보고 뭐 자학도 해보고 막 다 해봤는데 뭐 결국에는 스스로 본인 마음먹기 나름이고 그다음에 뭐라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뭐라도 하면 약간의 변화가 있더라고. 처음엔 티가 안 나는데 아 막 간단한 아르바이트라도 집에 오래 있다 보면 진짜 히키코모리 되거든요. 나 가끔 뭐 만화나 이런 영화 보면은 뭐 히키코모리도 나오는데 막 되게 어이없잖아. 뭐 진짜 저러냐 완전 오바다 과장이다 이러는데 진짜 집에 있다 보면은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 떨어지고 자존감 떨어지고 그래서 밖에 안 나가게 되고 괜히 가족들한테 화내게 되고 그러거든요. 괜히 열등감에. 그런데 별거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하면 달라지거든. 조금이라도. 물론 저는 방송을 했거든요. 나는 결국에 그냥 안 나가고 난 진짜 안 나가는 게 맞아. 난 진짜 안 나가는 게 어울리더라고. 아, 난 귀찮아. 나는 정말 집이 좋아. 난 진짜 리얼 좋아.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방송 아닙니까? 난 진짜 방송이 많거든. 근데 자 보통 사람은 이제 밖에 나가는 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해보시는 게 좋다 이 말이다. 역 맨 6시 20분 해 뜬다고. 해 많이 떴다. 자 여기 오르막길 좋거든요. 헛 오케이. 해! 해는 어딨는가? 아이고! 아 미친 전범기! 날 가리고 있어! 어? 전범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이 녀석이 날 가리고 있어! 야 해 뜬다고! 2016년! 이대로 망할 수는 없어! 올해도 이럴 순 없다고! 아! 똑같다고! 또 삽질하는 해내가 될 것인가? 아, 일본이 이걸 또? 잠깐 돌리셈?
에 뜬다. 비켜 비켜. 됐다. 동해물 해뜹니다 여러분들. 유일출을 보게 될 줄이야. 유일출을 보게 될 줄이야. 어? 마도지가 아니고 유도지를 보게 될 줄이야. 여러분들 요 올해 한해는 여러분들 바라는 거 다 될 수는 없어. 욕심이고 어느 정도 계획한 거 이루는 한 해가 되고요. 후회 없는 삶은 힘들지만 그나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조금이라도 이루어지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혼하게 해달라고? 뭐 결혼도 워낙 뭐 좋고. 노래 하나 들읍시다. 일출에 어울리는 노래 하나 추천해주세요 여러분들. 역시 미안합니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나나나나나나. 아 맞다. 이한철. 이한철 노래 좋지. 잘 되고요. 백수든 학생이든 아니면 일자리가 지금 마음에 안 들든 인생 좌충우돌이야. 뭐 알아서 잘들 하시길 바라겠고요. 너무 실망하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알겠죠? 다 잘 될 거야. 너무 지금 힘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될 거라고 믿고 제가 만약에 잘 안 되면 제가 조금이라도 힘을 나눠드리고 다들 응원합시다. 서로 응원하고 잘 되는 걸로. 알겠죠? 화이팅. 잘 될 거야. 힘내요. 화이팅. 남들 너무 깎아내리지 말고 우리 본인 아는 사람 친한 사람들 잘 되는 걸 바래줍시다. 오케이? 좋은 마음 가져요. 좋은 마음 가진 사람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 아시겠죠? 화이팅. 다 잘 될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2016년이다. 와 인생은 정말 빨라요. 아 올해는 정말 재밌는 일 있었으면 좋겠다. 어? 나사에서 로켓 언제 쏘냐? 잘 돼? 갑니다 여러분들. 안녕 잘 자요. 올 한 해도 파이팅. 치열하게 살지 말고 즐겁게 살자. 즐겁게. 너무 치열하게 살면 힘들다고 지친다. 즐겁게. 힘든 일도 즐겁게. 즐겁게 파이팅. 안녕 잘자요. 갈게요. 좋은 밤 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곡 희생과 치유로 들으면서 오늘 한 해도 여러분들 다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숙면하시길 바랄게요. 잘 자요.